어, 뭐야? 오씨. 오, 젠장. 어. 어, 뭐야? 오. 아이씨. 제발. 800만 낚시인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렵니까? 불꽃남자 찌리찌리 찌리박이입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찌리박이 아니죠? 다들 모이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가라. 10세 미만의 애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뽀로로 보세요, 뽀로로. 자, 저는 오늘 주문진에서 야낙을 해볼 건데요. 지금 날씨도 아주 그지 같은 게 고기가 아주 잘 올라올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광란의 밤을 보낼 거니까 여러분들 스킵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람쥐. 지금 서풍이 부는 데다가 깜깜해지면은 외양 쪽으로 못 던질 것 같아갖고 첫 캐스팅을 외양 쪽으로 던져놨는데 예, 그지 같아요 지금. 제 마음도 그지 같습니다. 아이씨 브레, 이게 뭔 일이래. 오늘 바람 안 분다 그래갖고 나왔더만 똥바람이 점점 더 세지는데요. 아이 미치겠네. 똥바람을 피해서 부두가 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지금 도착한 지 3시간 정도 지났는데 입질 한번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낚시는 날 센 것 같아요. 자, 이제 해는 떨어졌고요. 본격적으로 야낙이 시작됐습니다. 첫 고기로 쌈박한 놈이 하나 올라와야지 될 텐데 아직도 조용하네요. 꽝 없는 포인트 약속의 땅 우리 문진문진 주문진이 이러시면 아니 되지요. 응? 지금 똥바람이 조금 잦아들었는데 한두 번만 더 던져보고 포인트를 옮길까봐요. 도대체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바다에다가 약을 탔나? 아이씨, 한강에서 낚시를 해도 이거보다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입질 있어요, 입질. 으쌰! 뭐야? 오씨! 오, 젠장! 어! 뭐야? 아이씨! 제발! 오! 야씨! 아, 걸리지 마라! 아이씨! 아씨! 아, 미치겠네. 느낌이 아무래도 문어 같은데 여기 위험해서 내려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팔에 힘을 줬더니 팔이 지금 덜덜덜덜 떨리고 있는데요. 아, 죽겠습니다. 어, 깜짝 놀랐어요. 어, 대박. 외항 쪽은 잡아도 올리지도 못하고 약오르기만 하고 그냥 내항 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항은 정말로 꼼짝도 안 해요. 아, 미친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 오, 씨. 아씨. 오씨. 아씨. 뭐야.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뭐지? 어? 항원가? 항원가? 이게 뭐죠? 항원 아닌데? 항원가? 뭐죠?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황혼가? 아이씨, 연장할. 아무튼 입질은 아주 좋았습니다. 손맛도 아주 좋고. 사이즈는 한 25? 3자?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황어 같죠? 예, 황어는 못 먹으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황선생 한 마리에 낚시 의욕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예, 다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던져볼게요. 오, 입질. 뭐냐. 어? 없나? 어? 없나? 어? 어, 연장. 아이씨, 뭐지? 너무 일찍 챘나봐요. 에이, 좀 두껄. 어, 있나? 없나? 어, 모르겠어요. 꺼내볼게요. 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뭐 있다.
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예, 애장어예요, 애장어. 아이, 채비 다 망가뜨려놨네. 짜고도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입질, 입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뭐야? 따먹고 도망갔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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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쌰!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이거 애장어 같은데요? 왠장아. 애장어 같아요. 애장어 같습니다. 역시나 애장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아까 거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큰데요? 작아도 힘이 아주 좋아요. 예, 무섭게 생겼습니다. 예,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입질, 입질. 이게 뭐지? 장어 아닌데? 이게 뭐죠? 와, 여러분. 보리멸이 한 마리 올라왔네요. 예, 한 15c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5cm. 여러분, 오늘도 날 샜습니다. 그리고 밤 사이에 대물을 세 마리나 놓쳤는데 아까워 죽겠어요. 암튼 지금 낚시할 시간이 1시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물로다가 한 마리만 가자. 큰 놈 한 마리만 올라오면은 피로가 싹 풀리겠구만. 지금 외항 쪽에 고등어들이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아, 찌낚시 있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정말 아쉽네요. 오늘 씨알 좋은 놈을 잡아가지고 먹방까지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먹을만한 사이즈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태양이 계속 뜨고 지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쌉싸리 와요!